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무인도예요.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저 먼 오키나와 근처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50일 전에 여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그리고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갔어요. 그 엄마 거북이는 왜 여기다가 알을 낳았을까요? 여기서 그 엄마가 태어났어. 그 엄마 거북이는 어떻게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일로 찾아왔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연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어들도 보시면 연어들도 보면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기가 미국 시애틀. 바로 미국 바로 국경 넘어는 바로 밴쿠버. 그다음에 여기 알래스카. 그렇죠. 근데 이 연어들이 여기를 출발해 가지고 연어 종류가 네 종류예요. 핑크라는 연어, 코호라는 연어, 치누크라는 연어, 사카이라는 연어.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있는데 연어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깊은 산 속에서 태어나. 강을 따라서 쫙 올라가서 어디 알라르 엄마 연어가 엄마 아빠 연어가 어디로 가요? 강을 따라서 가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거북이도 그렇고.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긴 여행을 합니다. 태평양을 여행을 해요. 그래서 4년 지나면 다시 엄마 아빠 연어는 본래 태어난 곳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엄마는 알을 낳고 아빠는 정자를 그 알 위에 뿌려주고 그러고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게? 거북이는 또 다시 돌아가지만은 엄마 아빠 연어는 그곳에서 태어난 곳에서 다시 제 자기들 후손을 남기고 엄마 아빠는 거기서 알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기 연어가 이제 알에서 깨서 나와서 다시 태평양으로 가서 엄마 아빠가 여행했던 꼭 같은 코스를 돌아요. 얼마 동안? 4년 동안. 이거 정말 엄숙한 얘기예요. 뭐 때문에 엄숙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 엄숙하다는 얘기는 이 네 종류의 연어가 있는데 여행하는 코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사실 그 연어 새끼 연어들이 자기는 무슨 종인 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자기 코스는 어떻게 가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가이드도 없어.
엄마 아빠가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가이드들은 새끼를 알을 낳고 죽어버렸어. 아무도 얘 애기 연어들을 가이드를 해서 그 코스대로 끌고 갈 가이드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요. 엄숙하잖아요. 왜 엄숙해요? 하나님 얘기니까 엄숙하지.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예. 네. 자, 이보세요, 참. 예. 네. 이제 출발을 할 땐 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을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여기까지 갔을 때는 다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이 핑크 새끼들은 어떻게 가요? 갑자기 좌회전을 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종류들은 야야야야 왜 걸로 가니? 그러니까 이 핑크들이 몰라 자꾸 일로 가고 싶어. 자기들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이 연어들의 여행 코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숙한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 코호들이 또 좌회전을 해. 그래서 이제 남은 두 종류의 치누쿠와 사카이들이, 야, 쟤네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자꾸 좌회전을 했을까?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이 치누쿠 노랑색이 삼천포로 빠져. 그러니까 사카이, 걸로 가!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의 코스는 이 새끼 연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뭐야, 않는 길을 가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코스대로 연어들이 방향을 다 바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정해진 코스를 4년 동안 여행하다가 여기서 다 만나요. 다 만나가지고,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새끼 때는 내려오기만 해도 됐는데, 그냥 떠내려오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점프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갔을 때는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막 산속에 그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가봤어. 그까지 도달한 엄마 아빠들은요 몸에 상처 투성이. 그나마 곰들한테 안 잡혀 먹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야, 그래서 참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아빠 거북 아빠 연어가 거기다 이제 수정을 하고 그래놓고서 이제 서서히 엄마 아빠 연어는 서서히 죽어가요. 죽어서 어떻게 돼요? 그 새끼 연어들이 부화해서 먹는 그 영양소가 돼요. 참 그 모든 그 자연에 우리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대로를 자연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자연의 섭리. 나 알고 보니까 자연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연이. 그래서 그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출발해서 한 일생을 살다가 꼭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되어 있어요. 좋아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가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못 가게 되어버렸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본래 가게 되게 돼 있는 우리가 못 가게 됐어. 왜?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리게 돼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버려 주셔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살려서 오키나와로 가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믿어달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그냥 죽어버리, 나는 너희들 본래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오키나와로 어떻게 오도록 만들었는데, 네. 반드시 이 시애틀 이 산속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북이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사진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근데 이 우리가 놀라야 될 이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별로 안 놀라요. 왜? 뭐 거북이가 새끼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네, 뭐 저것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예, 네, 거북이가 태어나서 사실은 저렇게 일제히 태어나는 놈마다 새끼마다 일제히 어디로 가? 바다로 가. 그것부터 놀라운 거예요. 쟤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바다가 뭔지도 몰라. 그래도 바다로 가고 결국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오키나와로 가요. 이런 거를 우리는, 과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뭐라 그래 버려요? 본능이라 그래. 무슨 본능? 귀소 본능. 귀소 본능이라는 말은 어떻게 가느냐를 설명 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현상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를 뿐, 문제는 그 귀소 본능이 왜 있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요즘 갑자기 피곤해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소변을 보니까, 소변에서 막 거품이 생기고, 갑자기 목이 마르고, 물이 너무 많이 땡기고, 배가 빨리 고프고,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당뇨병이래. 그러면은, 당뇨병이라는 단어, 당뇨병이래.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면
웃음에 거품이 나고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고 자꾸 밥이 먹고 싶고 그런 것이 당뇨병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뇨병이란 걸 알았다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 당뇨병이 생기게 되었냐? 즉, 왜 당뇨병에 걸리도록 내 유전자가 변했냐? 이거를 아는 것이 이제 당뇨병이라는 자기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 줄 뭐예요? 진짜로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이래. 과학자들이 그 귀소 본능이야. 그럼 귀소 본능이 왜 있냐? 아 그렇다니까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칭만 배웠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명칭만 알아. 많은 학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명칭만 딱 붙이면 그거 이제 명칭 알면 아는 거야. 네. 귀소 본능. 당뇨병. 암이래. 그런데 암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몸에 이런 암 덩어리가 생겼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어떻게 치밀하게 그 내용, 그 암이 생겼던 그 경과, 그렇죠? 왜? 이것을 다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당뇨래. 그러면 당을 조절하는 약만 만들어서 주면, 그게 당뇨 치료고 그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연어 얘기와 연어의 귀소 본능과 이 거북이의 귀소 본능. 이 본능, 본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인데, 본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딱 줄여가지고 본능, 그러면 뭐가 근사한 거겠죠? 본래의 능력이면 좀 바보 같아. 그것도 본능. 그러면, 와.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런 거를 학위라 그래. 이 세상은 결국 모르면서 단어 배워가지고 박사되는 거. 제일 그게 심한 학문이 뭔, 어느 학문인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제일 심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데 일제히 어디로 가?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다가 뭐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가고 싶어. 여러분, 기린이
하여튼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뼈가 먹고 싶어. 이게 다 같은 현상이야. 그거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왜? 기린에게 지금 인과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린이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뼈를 보는 순간 먹고 뭐예요? 쉽게 해 주신 분이 누구니까? 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봤어도 이 거북이들이 무슨 자기들이 아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뭔진 모르겠지만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쩐지 뭐요? 가야 되겠어. 그게 제일 강력한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강의를 집에서 강의를 이렇게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강의 같은 것이 듣고 싶지를 뭐요? 안아줘요.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를 쭉 검색하다가 갑자기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보이고 한번 뭐예요? 들어보고 볼까? 이래서 탁 듣고 하다가 가고 싶어. 이제 그 가고 싶어. 옛날에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은 누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지. 정신님. 정신님이. 그런데 제가 옛날에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었었는지 아세요? 왜 죽고 싶었냐면, 저는 부산에서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아시겠죠? 왜?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그해 가는 사람들은 네 명밖에 없었어. 부산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입시를 보고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한참 기다려야 됐어요. 한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발표를 보고 와, 그때 발표가 어디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신문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그 신문 광고 그 제일 밑에 깨알 같은 야 여러분 그 합격자 발표도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에 이상구 할 때 서로 상자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구 이거는 이건 무슨 구자예요? 오랠 구자입니다. 영원할 구자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자는 아주 옛날 그 옥편에는
없었어, 이 글자가. 아시겠죠? 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 글자가 좋다 해서 선택했는데, 이 뭡니까? 왕인데, 어떤 왕이라? 영원한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조 시대나 그 전부터 왕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저 글자 쓰면 금방져 안 금방져? 왕족이 보면 기분 나쁜 글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못 쓰게 돼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글자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흔하게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이름 글자, 이 구자 때문에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조간신문이 탁 이제 오는데, 그때 제가 머물렀던 집이 우리 고모님 댁인데, 우리 고모부가 아주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시장님이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니까 집이 꽤 컸고, 그 비서들이 여러 명이 와서 집에 같이 자고, 그 저도 거기서 머물렀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니까 신문을, 각종 신문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신문이 탁 왔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온 신문이, 제일 먼저 온 신문이 한국일보인가 그랬어. 그래서 탁, 가슴이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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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 나오고 똥이 나오려 그래가지고 차 펴서 똥 냄새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고 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응. 비슷한 이름인데 이상 뭐가 하냐면 이상 뭐 이상필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상필이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겠다. 와, 그래서 내가 입시에 떨어지다니. 와, 눈앞이 캄캄한 게, 응? 유전자 다 꺼졌어. 그래서 이제 전망감에 탁 휩싸였는데, 그래서, 또, 조선일보가 또 탁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또 화장실에 갔어. 조마조마. 딱 보니까, 이상구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어. 그 대신, 이상문이가 합격됐어. 이걸 딱 보니까, 아하, 이게 글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상구하고 이상필이하고 이상문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향신문이 탁 왔어요.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상구야. 어떻게 할까? 자, 이제 3분의 1의 확률이 생겼어. 그렇다고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님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서 이제 실제 그때는 다 뭐요? 먹으러 붓글씨로 써가지고 촤악 이러면 수원번호 835번 239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신문에는 수원번호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835번 239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와 스릴 있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잘 안 쓰는 글자를 선택해 놓으니까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써서 보내줄 이게 무슨 글자인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저 이름이 참 참 그 놀라운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붙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대로 내가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아. 이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예? 네? 서로 상자예요. 서로. 우리 모두 서로. 아. 자. 아, 서로. 서로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모세 계명,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은 그는 헌 계명이요, 옛 계명. 옛 계명 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약속. 그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고, 선지자의 모든 글도,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합해서 뭐라 불러요?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무슨 선지자의 글들이 쫙 나와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도 결국은 약속이에요. 예수가 올 것이다, 와서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그거를 몽땅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란 뜻인데 그거는 지나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제가 되면 그 약속은 지나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뭐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지나간다. 그래서 선지자의 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옛날 약속은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고 그렇게 철저한 이 말을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 결과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 자, 내가 왔으니 이제 끝났단 말이야. 이제 구약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 구약의 약속대로 세상을 구원했어, 안 했어? 했죠. 그렇죠? 구원하신, 하고 나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야. 새로운 약속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 이때까지는 서로 미워하고 그랬잖아.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뭐 했으니까? 이기적이고, 그렇죠? 조건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약속을 받고 그 새로운 약속을 뭐라 불러요? 통틀어서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요? 약속하시는 분이란 것을 성경 이름만 봐도 알게 돼 있어. 구약 신약 이거를 우리는 명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생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하하, 이 명령을 우리가 안 지키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딱 이해를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와. 그러면 이제, 그거는 2부 세미나에 가서, 명령이 왜 약속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 맞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명령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명령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명령대로 지켜야지. 그게 왜 약속이 되는가? 그래서 구약에는 명령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지켜주셔서 드디어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완전케, 그게 모세율법은 아직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지켜지지 뭐예요?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려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켜서 모세율법을,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즉, 너희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 약속에 지킬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박수! 왜 이렇게 돼야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는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새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해주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못 믿으면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과연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건 뭐예요? 약속임을, 약속을 뭐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뭐예요? 지키실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그 명령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하늘을 꼭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그렇죠? 저는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은, 잡신놈들은 아주 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놓고, 그래, 네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뭐예요? 재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완전론이니 뭐니,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탈란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랬으면서. 그러면서, 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잘 구분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박수 쳐야지, 이때.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고요. 혼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구나.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지나갑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거 서로 상자야. 제 이름이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름이에요. 왜? 서로 영원한 왕이, 그렇죠, 약속한 것을 믿고 살자는 거야. 그래서 서로, 우리 모두 서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한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 이름이지, 서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때 벌써 이 이름을 지어주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교회 가는 거 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저 어린 이상군은.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은 확실히 예수님을 알았다. 라고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뭐 취직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맨날 신경질이야. 우리가 조금만 떠들면 그냥 이리와 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안 때려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저 밑에 두 살 아래에, 근데 막 맨날 싸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는 무조건 때렸어.
매직도 하고 막 주먹으로도 얻어맞고 막 그런데 교회 나가시고부터는 둘 다 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래요. 그래서 야, 이 벌치고 참 편안하다. 아마 그 순간에 제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표정도 달라지고 드디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끝에 라는 걸 느꼈어. 아마 그 인상이 제 그 무의식에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일생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참 미안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가도 붙었단 말이에요. 붙은 거 가지고 시간 많이 보냈네. 붙었어.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내 자신이 자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막 이런 기분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상구야, 너 어디 붙었니? 어느 대학 가냐? 다 그렇잖아요. 다 아니까. 그러면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었고, 그때 방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변했어.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 의대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붙었습니다. 그때 이 한국 사람들이 세브란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브란스를 가나? 이야,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게? 똑똑하고 말고! 이야! 그래서 막 살맛 났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한 달 후에 이제 계약하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지. 그때는 부산여고, 경남여고생들이 전부 길에서 내가 가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나는 최고야. 나만큼 잘난 놈 나와봐. 막 이런 기분으로 서울로 이제 온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서울에 딱 오니까 내가 최고로 잘난 놈은 아닌 것 같아. 왜?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은 40명이 넘어. 우리는 4명인데, 서울고등학교도 많고, 우리는 3등밖에 안 돼. 그래서 경기, 서울, 경북, 경남, 경북. 그래서 다 뭐, 지방에서는 자기 학교에서 단 한 명. 저것도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 이 나만 똑똑한 게? 아니요. 특히 서울내기들은 더 똑똑한 것 같아. 벌써 말부터 유창해. 우리 경상도 말은 어눌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게 많아요, 경상. 그 서울내기들은 입만 열었다면 뭐요? 주르르르르 나와. 거기서부터 기가 팍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야, 이거, 잘난 놈들 많구나. 내가 최고로 잘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양보를 했죠, 이제.
지금 이제 지금 기가 죽어서 겸손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몇 개월을 지내다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보니까 인상이 좋고 성격도 제 성격 닮은 것 같고 아주 마음에 탁 들었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해필이면 그 당시에 제가 이 클래식 음악에 아주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이 대화거리가 많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사느냐 싶어서 다 갔어요. 가니까 부잣집이야. 그 당시에는 부잣집이 축대교에 있었어. 축대가 이렇게 길 옆에 축대가 이렇게 있고 그게 그때 북아현동인가 그때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 북아현동인가 그게 서대문하고 북아현동 사이에 그 부자 동네. 그 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문이 탁 나오는데. 세상에 부산서는 볼 수 없는 이 누르는 게 있어. 그저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이 친구 탁 누르니까 저 안에서 이쁘장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서 어서 오세요 도련님 하고 문을 대문을 탁 여는데. 맛있는 정원이 나오는 거. 기가 팍 죽었어. 그래서, 이야, 이거는 별천지 아니야.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이야. 그리고 마당은 텃밭이라고. 정원 아니라고. 상추, 뭐, 도마도. 이게 완전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정원을 거쳐 가다 보니까, 아, 조그만한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살고. 이 상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바로 나타나는 게, 응접실이래.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는데, 한 칸은 다다미 방. 거기는 군불도 못 대고, 거기는 그냥, 뭐, 공부방 비슷하게 돼 있고, 나머지 온돌방, 거기가 우리들의 침실이요, 응접실이요, 식당이요, 그 온돌방 바로 달려있는 게 조그만 부엌. 와. 근데 이제 제가 결정타를 먹은 게 뭐냐면, 응집실이 피아노가 있어요. 아니, 부산에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어요. 있어봐야 풍금 정도. 근데 이 자식 개인 집인데 피아노가 있어? 그건 상상도 못했어, 이 부산 촌놈은. 와, 피아노가 있어. 그때는, 부산에서는 뭐, 우리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피아노 레슨, 이런 거 꿈도 못 꿔. 뭐, 레슨 줄 선생도 없었고, 부산에 시골이 돼서. 그래서, 야,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랬더니, 레슨 좀 받았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곡 쳐줄까? 그래서, 와,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쇼팽의 적흥 환상곡 한번 쳐봐. 그랬지. 그, 지금 피아노 쳐야겠더니, 쭈라라라, 치는데,
그날부로 삶아 딱 떨어지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맛에 살았다? 제잘난 맛에.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 지금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그거요. 나는 못났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렇게 돼. 하나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도 피 흘려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옛날에 피했던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여러 번 그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답이 안 나와서 자꾸 뭐요? 밀어놨다가 다시 꺼냈어. 그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왜 사람은 사는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요. 왜? 딱 분석을 해봤어요. 자, 산다는 게 뭐예요? 첫째, 자야 돼. 그렇죠?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똥 넣어야 돼. 똥 누고 또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먹고 또 일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 그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의과대학 다니면서 시험 치는 거요. 겁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요, 등수를 쫙 매겨가지고, 밑에서 10%는 뭐예요? 무조건 잘랐어요. 등수로 잘랐다니까? 점수로 자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 딱 입학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1년 선배 7명이 같이 있다고. 저 사람들은 뭐야? 밑에서 7번째 그러니, 여러분. 다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란 놈들이 왔는데, 나도 그게 밑에서 7번째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다분히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는 놈들. 그래서 시험 때마다 긴장도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반도 70명에 10%, 7명 탁 잘라 내려가고, 그 딱 2학년 가보면 외세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막 그 스트레스, 그래서 싸고 먹고 일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늙어서 병들어 가서 죽으면 흙대 흙으로 묻혀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 맞다.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 흙으로 가버린다.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알았는데, 왜 살아? 그렇죠? 왜 스트레스를 뭐 60년, 70년 받다가 죽어? 금방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거를 딱 다시 깨달았다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좀 내가 잘났더라고. 왜? 이 깨닫지 않고 있는 놈들 보니까 좀 불쌍해. 뭐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놈들이 가소로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죽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산맛이 나는데 그게 살자고 산맛 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니까 산맛 나는 희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순이야. 그래서 제가, 야, 제가 그걸 깨닫고 죽을 거야, 나는. 하고 나니까, 다른 애들이 다 뭐 도서관에서 막 시험 공부한다고 막, 그래서 하는 놈들이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살 기분이 나는데 나는 이미 죽기로 뭐예요? 결정했어. 속았다, 이 말. 뭐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프레임에 갇혔어. 이런 인생이라는 그 이미 이때까지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프레임에 나도 세뇌가 돼서 그 프레임에 빠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야 정신 차려서 죽자. 이러다가 살겠다. 그래서 내가요. 내가 이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그거를 초월해서 사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멋지게 죽어야 돼. 그래서 멋지게 죽으려면 멋진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돼. 서울 하숙방에서는 죽을 수, 하숙방 주인 아주머니한테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곳이 어디냐를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고 하면,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의상대. 동해 그 절벽 위에. 소나무들, 멋진 소나무들이 있고, 예, 그게 이제, 그, 팔각정인지, 예, 육각정인지, 다, 근데 그 사진을 보게 돼. 오케이. 저기 가서 내가 동해바다로 뭐요? 뛰어내리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저기서 내가 죽으면, 우리, 동창들이 뭐라 그럴 게 확실해? 야, 상국의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래서 죽는 것도 잘나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거기에, 예,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났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울서 버스를 타고 양양 온다는 것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었고 길도 엉망이었어. 대관령 막 먼지 나고 막 포장도 안 된 비포장 길을 뭐 아마 한 12시간 걸려야 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서 버스 차비를 탁 모아가지고 내가 다음 주 일요일은 출발한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이 됐어. 그러다가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나고, 죽겠어. 그런데, 이 죽으러 갈 몸이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저 자신의 모순을 제가 탁 발견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결심한 놈이 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 나한테. 그런데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큰일인데라는 죽기가 싫어. 이건 뭐야, 이거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거기서 야, 내 생각을 내가 믿으면 뭐예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이 옳을까? 죽기 싫은 쪽이 옳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옳을까? 다시 그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죽겠는데 여기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일요일 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주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죽는 것이 현명하지. 결국 다 죽잖아. 그래서 말대로만 하면 이론만 따지면 이 말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몰랐고. 그런데 이상하게, 죽기가 싫어. 자, 내가 죽어버려야지. 왜? 나보다 잘난 놈이 너무 많아. 그 자식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난 죽어야 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버려야 된다는 결론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자존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놓고 상구야 죽으면 어떡해 살아야지 그것이 제가 독감 걸렸을 때 죽기 싫은 생각을 하나님이 조용하게 들려주신 거야 살아야지 근데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왜?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아직도 이 차원. 그거는 내가 천천히 알려줄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그 말은 제가 못 들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 빠져있는 입장에서 이상구가 내릴 수 있는,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안 죽었냐? 이상구, 너 뭐야? 너 죽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죽은 거야? 그럴 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 말고 다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것을 변명할 수 있나. 아, 좋은 단어를 생각났어요. 보류. 보류. 왜 보려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더라. 이 꼭 바보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살고 싶은 욕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나는 죽어야 된다고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생각은 뭐예요? 아니지만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죽기 싫은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이 살고 싶은 이상한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욕구인데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확실하게 그 출처를 알 때까지는 한번 일단 보류하자, 가사를. 그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왕 살기로 한 거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미국 가서 돈 벌고 일단 살아보자. 그러면 어느 날인가 왜 그 살고 싶은 욕구가 그때 내 속으로 들어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집도 막 좋은 집 사고 수영장에다가 바다가 보이고 이러니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때부터는 죽음은 어떡하냐는 불안증에 빠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냐.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무조건 하루하루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낫지도 않는 약만 처방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 그때 왜 독감 걸렸을 때 그랬던가, 모르겠어. 그러다가 제가 39살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탁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얘기까지 이제 하면 그거는 한 시간 더 걸리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래, 그때 나를 독감 걸렸을 때 죽지 않도록 살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그랬구나. 와, 그거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 뉴 스타트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냥 의사로서 약으로 가지고 그냥 증세만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의사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야지. 얼마나 살아야지? 오래, 오래. 참가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그 39살 때 하나님을 탁 만나서 그 길로만, 뉴스타트 길로만 쫙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오신 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15가지 질병,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축농증, 이런 골치 아픈 질병들 다 저도 뉴스타트 하면서 나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병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 하면 암만 낫는 게 아니에요. 암이 나음과 동시에 뭐예요? 여러 자질구레한 질병들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건강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뉴 스타트를 진짜로 알고 나면, 여러분 자신들도, 그래, 나도 안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될 뭐예요? 이유가, 의미가 확실히 주어졌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론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여기 뉴 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도우고 뉴 스타트를 참여하고 싶다. 는 사람들을, 근데 뉴 스타트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뭐예요? 아니에요. 다 해보고, 야,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그게 진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거북이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헤엄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키나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여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직사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든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가는 방향은 오키나와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가면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뭘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세상에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한 저게 뭔지도 모르지. 근데 그런 게 먹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한참을 헤엄쳐 가다 보니까 저 멀리 한 100m 전방에 희귀무리한 것들이 때를 지어서 아름답기도 해. 그게 뭐게?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이 거북이 새끼 때 침이 꼴깍 넘어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다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거북이 새끼 침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거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네.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인과 칼슘이 부족한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저거 먹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결국 모든 거북이들은, 이날 출발한 거북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누구 있는 곳이에요? 엄마가 있는 오키나와.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 모두도 하늘나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에게로 가도록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해놨는데, 문제는, 웃기지 마. 난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뉴스타트 통해서, 여러분, 꼭 우리들의 오키나와에서 함께 만나게 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오키나와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